저희 또 대한민국 조국과 또 이렇게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볼때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까지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를 1장부터 끝까지 다 묵상을 했는데,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강조했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 그거였죠. 믿음의 영웅들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이 블레셋을 그렇게 물리치고 한 그게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그들도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올 것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 성막이 아니라 하늘 장막을 바라보고, 그 하늘 장막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이시고, 믿음의 선조시고, 또 이렇게 저희 젊은 목회자들도 젊은이를 새로운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이 너무 힘이 됐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참 익숙한 본문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뭐라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다 아시는 답입니다.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다고 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강이 뭘까요? 평강, 평안, 화평.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강조되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 뭐죠?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겁니다, 그거. 예. 굳이 제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말하기는 그래도 그것 때문이죠.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시죠. 여러분, 이 미국 땅이다 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되겠다. 머니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서 잘 정착해야, 또 그렇게 노후도 대비 좀, 그러면서 또 나의 노후도 대비해야 또 두려움이 좀 없어지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목사라서, 요즘 젊은 목사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구하면 기복신앙이다 뭐 이러면서 좀 폄하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올때 걸어서 오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걸어서 왔다 하더라도 저는 옷을 다 벗고 오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고 왔습니다.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가스도 넣었고요. 자동차에 보험도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분명 말합니다. 이 본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필요를 구해도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라는 것, 달라는 대로, 달라는 만큼,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을 뿐,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은 그 채워주심을, 그것을 누림으로, 또 그것을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4장 10절 이하에서 이제 다시 다룹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또 제가 뭘좀 이렇게 아직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담임 목회를 하면 1년에 최소 52번, 52번을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새벽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딱 하루 빼고는 매일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가 주제로 설교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냥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히브리서 시작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서 시작하면 또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두 본문을 제가 오늘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저 오늘 하루 종일 1431자를 쳤습니다. 이렇게 7장에 걸쳐서. 저 노력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는 주간에, 오는 주일에 제가 4장 10절 이하부터 이제 저희 성도님들과 나눌 겁니다. 그냥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잘 몰라서요.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냐면 한 절 속에서 그냥 그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에 프루프 텍스트, 증명하는 텍스트로 성경을 쓰지 않더라는 거죠. 빌립보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돼서 저도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여러분,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예,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달리 말하면 어떤 결과물이 주어진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설교 끝. 아, 이러면 섭섭하십니까? 예,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조금 작아서 그렇지만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시면, 예, 나머지 부분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강력함이 평안입니다. 예, 여러분, 다시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안이 뭡니까? 평화, 평강, 화평. 이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많이 들어보셨죠?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뭔가 평안한 기분입니까? 아, 제가 미국 오니까요, 막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 새파란 하늘,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가을 하늘이 여기는 매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한국은요 파란 하늘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그 심각한 미세먼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 전부 다 중금속이고 오염물질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들이 이제 곧 있으면요 하늘을 칠하라 그러면 누런색으로 칠할 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을 따고 왔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거기다 시원한 새벽 공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에만 앉아있어도 새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리조트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뉴저지가 또 가든 스테이시잖아요. 예, 정말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자, 그래서 아침마다 집사람이랑 커피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제가 좀 사역을 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집사람과 주말 부부했었거든요. 집사람은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집사람과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 오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해요. 이게 평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통장에 꽉꽉 차 있는 잔고를 보면 뿌듯함과 노후가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평안인가요? 수십만 불 혹은 심지어 백만 불이 훌쩍 넘는 주택에 삽니다. 고소득 전문 직종을 가진 자녀와 올망졸망 손자들, 그렇게 환갑 칠순 잔치하면서 사진 탁 찍고, 그래서 이미 나서 내가 할 만큼 했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평안히 천국 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평안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지금 방금 쭉 나열했던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예,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평안은 없다라는 결론이 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 솔직해지자니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예수면 답니다. 예수면 다. 이게 평안이라면 죄송한 얘기인데 평안은 결국 느낌적인 느낌이고 기분적인 기분이죠.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평안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뭔가 있으면 내가 뿌듯해지는 그 기분, 뭔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룸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느끼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느낌. 그게 평안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정말 그걸 평안이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어쩌면 더 헷갈리게 만들어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드리냐면요, 생각하시라고요.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문제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너무 순종적이시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 여기 대부분 목사님들 계시죠?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냥 다 들으세요. 그냥 다.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합니다. 그냥 다 듣지 마시고요, 꼭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야 집에 가서도 생각해보잖아요. 생각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혹시라도 아닌 것 같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든지, 그렇다고 대놓고 설교 시간에 손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든지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주시면 제가 때로는 답도 해드리고 아 이렇게 얘기도 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평강에 대한 중요한 것, 여러분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오늘 급히 밥을 그 다음 뭡니까? 먹었다. 동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밥, 밥 이러면 저게 약간 같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먹었다 이러면 무슨 말씀을 아시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저녁 먹고 왔구나. 예, 저녁 먹고 왔습니다. 먹었다, 먹었습니다 이러면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7절의 동사가 뭐죠? 7절에? 예, 보십시오. 지키시리랍니다. 지킨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든 지각, 이 지각은요 누우스라는 말인데 헬라 철학에서 누우스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일어난 그 원인 있죠. 원인, 그 원인자, 그 원인자보다도 더 위에 계신, 그것보다 더 상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것으로 번역된 에이레네, 이 단어 역시도 여러분 지킨다를 빼더라 해도 에이레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문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안,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고요함이 평강이 아니라 모든 공격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흔히 속는 겁니다. 평화, 평화 이러면 뭐 전쟁 혹은 공격 이런 것들을 전혀, 왜, 무슨 환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평화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평화인 줄 알거든요. 그게 평화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여러분, 2019년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왜, 어제도 뭐 이게 둘이 사진 찍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왜, 저는 그 사람 이름도 얘기하기 싫어요. 기역, 지읒, 이응 들어가는. 약간니까 기역을, 예, 혹시 기역을 또 강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기역, 지읒, 이응 들어가는 개 있잖아요. 아, 누군지 아시죠? 그 둘이 사진 찍으면 평화가 옵니까? 아니, 사진을 찍으면 평화가 오냐고요. 그 뭐, 그 붕괴선 한번 넘어갔다 나왔다 이거 하면 평화가 오냐고요. 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켜내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해도요,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그냥 평화로운 줄 압니다.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그냥 잘 산 줄 안다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고 우리가 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무슨 전래동화인 줄 알아요. 왜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솔직히 고백만,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아, 그렇죠.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아니, 성도들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슬쩍 이렇게 말 안 하는 걸 못합니다. 있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사진 찍으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평양 갔고 그럴 때 저 통일되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죠. 그런다고 통일이 될 것 같으면 통일이 12번 더 됐겠죠. 아니, 제가 어떤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시죠. 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6.25 전쟁을 겪으셨죠. 사실은 저 6.25 사변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 그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평안, 대한민국의 이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싸워서 지켜냈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싸워서 지켜낸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쳐내려오는데, 아, 우리 총기가 내려놓을 테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지켜낸 게 아니라
정말 싸워서 지켜낸 겁니다. 싸웠기 때문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과 함께 소련 중공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 그게 여러분 대륙세력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해양세력이라 그럽니다. 자유진영에서는. 그게 어디서 맞붙었습니까? 말 그대로 반도인 대한민국에서 맞붙었죠. 사실은 세계대 3차 대전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디에 속는지 아세요? 동족상잔의 비극. 맞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자꾸만 감정에 휩쓸리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내전으로 착각, 지금 내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전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얼마나 이 교묘한 이렇게 이 용어 전술 있잖아요. 용어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서방 진영과 함께 그 공산 세력을, 정말 그 변방의 조그만 나라가 그 물밀듯이 내려오던, 여러분 왜 유럽에서 터키에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유럽, 터키 다 무너지니까 우리나라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무데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 나라가 그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야, 이런 나라가 있었어? 라고 드디어 세계 무대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자긍심을 나타냈던 게 사실은 6.25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던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맺어졌죠? 혈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이 아니라 혈맹입니다. 왜? 같이 피를 흘리며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켜줄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역사 강의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한미동맹이 사인해서 종이조각 주고받은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니죠. 그 약속으로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죠.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는 실체가 뭡니까? 주한미군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조각 주고 우리 갈게 하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평화조약을 사인하고 아유 안녕하고 떠나버려서 망한 나라가 어디죠? 월남이죠. 베트남이죠.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야 쳐들어오지마 미군 갈게 안녕하고 무기 다 주고 미군이 딱 떠났는데 6개월인가 뒤에 바로 쳐들어와서 끝내버렸죠. 여러분, 평화는요 실체입니다. 실체. 기분이 아닙니다. 사인하고 뭐 사진 찍고 아 기분 좋아 아 우리 평화 왔어 이런다고 평화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범죄 타락한 이 세상, 무엇보다 범죄 타락한 나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공격을 할 때 어디를 공격하죠?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잖아요. 요거 건드리면 팍 하는 것, 요거 건드리면 참을 수 없는 것,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은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그 무장, 우리나라 군인들의 가장 강한 부분과 가장 약한 부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약하지만 가장 강한 게 뭘까요? 정찰 자산입니다. 비행기를 띄워서 계속 정찰을 해서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정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군력이 강력하잖아요, 북한에 비해서는. 근데 그게 지금 전부 평화협정한다고 다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우방비 상태입니다.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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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저는 솔직히 북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 이거 얘기 아시죠? 한 번 속으면 속이는 놈이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다. 예.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짧아서 제가 제 약한 점을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저의 그 약점이 있거든요. 어김없이 그거 공격합니다. 어김없이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을 주고 공격하고 거기에 자빠지고 넘어지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염려와 불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공격받으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궁극의 염려와 두려움의 궁극인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능력과 강력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의 절망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게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도 죽음으로 깨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으로 우리를 좌절, 절망, 죽음을 통해 주는 그 염려, 불안, 두려움 대신 자유, 평안, 평강, 화평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을 사탄의 공격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김기동 씨의 바로 그 귀신론이 됩니다. 다 귀신이래요. 감기만 걸려도 다 귀신입니다. 다 귀신. 그러면 가장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어디 갔냐고요? 그 공격에 노출돼서 넘어진 내 자신이 빠져나가잖아요. 아니,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자, 공격을 막 합니다. 내가 갖다 대니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 죄는요, 영적 실체입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실체인 죄가 저의 가장 약점을 공격해서 그걸 그대로 제 삶으로 또는 제이 육신을 가지고 행해버리면, 제 입을 가지고 행해버릴 때 그게 뭐가 됩니까?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죠.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범죄한 나는 어디 갔냐고요?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죠. 여러분, 공격하는 사탄도 문제지만 공격하는 사탄에 걸려 넘어지는 나의 죄성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내 자아를 이롭게 하는 것에 익숙한 내 본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성에 기울어지고 죄에 이끌리기를 더 쉽게 하는 내 본성을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봐도 양파 껍질 같은 내 본성을 들여다보면 섬찟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섬찟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진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쭉 하면서 제가 빠져나가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말씀을 딱 잡으면 약간 좀 팽팽 돌아가게 생겼죠, 저 보면. 예. 눈이 열어가지고 팽팽 돌아가게 생겼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성경의 권위를 끌어다 쓰고 있는 제 자신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요, 좀더 그래도 너무 목회가 오래돼서 그게 저에게 굳어져 버리기 전에, 제 마음에 굳은 살로 잡기 전에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두려움으로 좀 다가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제 아버지 같은 분들, 제 어머니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저 사실 이렇게 말잘 못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되는데 여러분들 안 되시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잘안 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리자고. 하나님 앞에 더 같이 무릎 꿇자고 하는데 참 넓은 마음으로 저를 정말 아들처럼 그제 솔직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또 기도해 주실 때 제가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감히,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 알았으면 안올 뻔했습니다, 저. 여러분, 인간의 도덕성, 종교성으로 포장된 그 인간,
여러분, 도덕성으로 포장된 인간도 깨기가 어려운데요. 더 깨기 힘든 사람이 종교성으로 포장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일침을 가하는 게 바로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엇을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되라, 경건해라, 오라라, 정결해라, 사랑받을만 해라, 칭찬받을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랍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실은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라죠. 해라. 그렇게 해라. 무슨 그런데 네가 그렇게 옳고 참되고 경건하고 막 다 했는데 그래서 무슨 칭찬을 받건 무슨 너에게 덕이 있건 기림이 있건 사람들이 기려준다는 거죠. 와, 대단한 사람이냐. 박수 그렇게 쳐주건 뭘 생각해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러면 이 이것들이 앞에 문장에 걸립니까? 뒤에 문장에 걸립니까? 뒷문장이죠. 네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다 행해도 이 뒷문장을 하지 않으면 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뒷문장이 뭡니까?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도덕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정의롭다는 얘기를 듣고 네가 아무리 의롭다는 얘기를 듣고 너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분 대단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어도 네가 죽고 네 안에 예수가 삶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말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면 네가 그 도덕심,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한 개를 나만 주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건 네 본성으로 한 거고.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이걸 주는 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줌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나의 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이게 내 본성으로 이걸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이걸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거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죠. 한 번이라도. 우리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전체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 그게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의 그 마음을 본받아라 품어라. 그리고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위해 배설물로 여겼다. 나의 모든 것을.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8절을 제가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스토아 철학 들어보셨죠? 그리스 헬라 시대의 최고의 도덕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긴 게 바로 이 8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아무리 스토아 철학에 훌륭해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거든요. 로마 하면 타락했고 로마 하면 뭐 음란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무시무시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철학 도덕으로 행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그 나의 죄악과 내 본성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내 속의 죄의 습성과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왜?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우리 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성화의 과정은 뭡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내 본성과 싸우며 나가는 겁니다. 왜 제가 한미동맹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국군은 빼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이 전 세계 4위라는 거 아십니까? 왜 4위인 줄 아세요? 북한이 쳐내려오면 제7기동군단이라는 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군을 제외한 전 세계 최강 기갑 부대입니다. 그 부대는요, 앞도 뒤도 안 보고 무조건 북진합니다. 어디를 향해? 평양을 향해.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었잖아요. 그 평양을 향해 진격해서 우리 국군이, 육군이 땅을 밟고 거기에 태극기를 꽂고 그 북한 독재 정권에 시달리던 우리 동포들, 우리 백성들을 구해내는 게 누구요? 우리 국군의 마지막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누구와 함께? 혈맹인, 그러니까 미국이 공군과 해군으로 모든 걸 지원해주면 실제로 땅을 밟고 가서 평양에 태극기를 꽂는 건 우리 국군이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북한이 쳐내려와도요, 미국의 공군과 전략 자산과 그 정보가 없으면 사실 우리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같이 싸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안은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이 말씀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본문을요, 단순히 사이서로 안 좋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화목하게 지내야겠죠. 그러나 이 핵심이 뭡니까? 담을, 막혀있는 그 담을 뭐로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죠, 무너뜨리고. 강력한 힘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과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존재인데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찬 겁니다. 그 연결을 우리가 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막아버렸습니다. 뭘로? 죄로 인하여. 그 막힌 것, 사실은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자기를 신으로 삼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니까 딱 따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내 자아를 쌓아서 하나님과도 대적하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높이 쌓은 무슨 건물 그런 게 바벨탑이 아니라 내 속에 다 바벨탑이 하나씩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 막힌 담을 그 십자가의 강력으로 헐어버리셨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분적인 기분, 느낌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걸 원어 그대로 번역해보면, 직역해보면, 그 하나님, 그 평강,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평강한 뭔가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평강 그 자체이신 그분이 바로 너와 함께 존재적인 설명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염려와 두려움, 공포, 좌절, 절망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의 혈맹, 그 강력으로 지키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얻어지는 그 평강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